오늘은 예산 사과로 만든 오크 숙성 브랜디 추사 40을 시험해 볼게요. 둥그런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박스 개봉은 언제나 질리지 말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40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나저나 아이폰의 접사 성능이 아주 좋네요. 추사 40은 예산 사과로 만든 오프통의 장기 숙성한 증류주입니다. 사장님이 캐나다에서 배워온 양조 기술을 접목시켜 제조했습니다. 일단 한 잔 준비하겠습니다. 오크향과 사과의 은은한 풍미를 느끼기 위해 글렌페론 잔에 따르겠습니다. 오픈 후 잠시 대기하며 강한 알코올 향을 날려주겠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그냥 수박입니다. 그리고 김부각입니다. 시골에서는 대접자반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오크향, 사과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네요. 한 잔 더 마셔보겠습니다. 두 번째 잔에서는 목 넘김 후 살짝 초콜릿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소주, 특히 오크통 숙성 소주에 취하고 있습니다. 제 취향은 마하노크, 사락, 추사 40 순입니다. 너무 잦은 음주, 과음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 적당하게 항상 행복하세요.